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애절하게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네, 발라드계 황제 태희 씨 소식인데요. 태희 씨가 1년 2개월 만에 새 노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뮤직비디오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근데요, 태희 씨뿐만 아니라 이완 씨까지 만나는 행운을 제가 안았습니다. 네, 왜인지는 보시면 아시고요. 자, 그 멋진 두 남자의 모습들, 그 촬영 현장 지금 바로 가시죠. 네. 함께 가죠. 예,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태희입니다. 연예계의 각별한 우정을 과시하는 두 사나이 태희와 이완. 두 분이 태희의 사집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아주 특별한 인연 지금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안성의 어느 펜션. 좀 너무 좀 너무 없어. 흰색 티가 날것 같으시잖아요. 사집으로 돌아온 태희 씨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이완 씨를 만났는데요. 뒷 밀거래를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조직과 관련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 조직이 그걸 눈치채고 여자를 납치해가요. 그래서 제가 여자를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조직원 중에 한 명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경찰과 조직원 둘에게 쫓기면서 아슬아슬한 그런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완 씨가 열혈한 태희 씨의 뮤직비디오 슬픈 베개는 태희 씨의 사집 앨범 타이틀곡이기도 한데요. 조직과 관련된 여자를 사랑하게 된 이완 씨의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여줄 예정이랍니다. 제목도 좀 생소한 베개라는 소재를 써서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은 베개에 누워서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게 돼서 모자인 거죠? 그 베개에 대한 감정들을 노래한 그런 노래예요.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직접 찾은 태희 씨, 이완 씨의 연기를 모니터 해보는데요. 너무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연기력에 비해서. 네, 더 열심히 해서 이완 씨한테 누가 안 되게끔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관계이신지 두 분이. 제가 데뷔 초때 제가 데뷔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한몇달 뒤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때 봤었는데 사실상 이완 씨랑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 정도로 막 죽마고 같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같은 학교 다니면서 서로 인사하고 다니는 정도. 준다고 그랬는데. 네, 안 받으셨어요. 출연료는 받았습니다. 아, 진짜? 또 오. 할머니 보쌈 1인분. 이렇게 보쌈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다. 아, 그럼요. 태희 씨를 직접 한번 연기시켜볼 생각 없으세요? 아, 있습니다. 아직은 좀 공개하면 안 되는 빅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사실 태희 씨는 이전 뮤직비디오까지는 직접 출연해서 혼신의 감정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당히 사진 연기로 출연하기도 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좀 피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태희 누나가 저 말고요. 김태희 씨가 기회가 되시면 너무 큰 부탁이죠. 처음에 인사를 했었는데 그게 제가 기억력이 원래 없는 편인데 인상이 되게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인상이 그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그건 없었는데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잘생긴 친구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는 그런 부류 있죠? 끼리끼리. 그럼 저는 공부 잘하는 쪽이었고요. 좀 잘생긴 쪽이었고요. 어울리기 힘들었죠. 그랬구나. 어쨌든 모범생 태희 씨는 일찍 데뷔 때부터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제가 학교를 잘안 나가가지고 농담이고요. 고등학교예요.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축제 때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고 했는데 저희 학교가 남자 고등학교라서 축제 때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여자 학교 축제 때만 다녀서 노래 부르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잘못 외워서. 같이 이렇게 그냥 한 소절만 두 분이서 같이.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되게 뻘쭘해 하고 나면 수없이 달려가봐도
이런 하고 있는 걸 좀. 네. 아, 난 너무 네. 슬픈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먼저 준비하고 있을 때 먼저 데뷔를 했으니까요. 천국의 계단. 네, 천국의 계단. 드라마 천국의 계단으로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을 발휘했던 이완 씨. 연예계에서는 이완 씨가 고교 동창 태희 씨의 선배였네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왠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친구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약간은 그 말괄량이 같은 모습을 많이 봐오다가 드라마에서 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 슬프게 잘 웃는 남자가 봐도 슬픈데 여자들은 예, 어직하겠어요. 너무 이 진지한 모습에 사실은 많이 놀랐었고 공연 있어요. 4월 14일 날 블랙데이 때도 이제 콘서트가 예정돼 있고 연인들의 꼴을 보기 싫다랄까요. 솔로인 분들의 외로움을 예, 제 노래와 함께 이렇게 같이 달래보자 뭐 그런 의미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태희 씨도 솔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짜장면을 먹지 않을 겁니다. 짬뽕을 먹을 건가요? 볶음밥을? 방송 쉬는 동안 뭔가 트렌드가 트렌드가 달라요 저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저지만 열심히 해서 발전되는 모습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 태희 씨와 이완 씨. 연예계에서도 그 우정 변치 마시고요. 두 분의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내일 사진 대박! 화이팅! 화이팅!